0519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 은,는 동사는 2001년 4월 주식회사 LG화학에서 분할 신설되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화장품 및 생활용품, 음료 등을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궁중 브랜드 후, 천연발효 브랜드 숨, 피부과학 브랜드 오휘, 허브 브랜드 빌리프와 같은 경쟁력 있는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주요 종속회사인 코카콜라 음료, 주,는 비알콜성 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1년 4월, 주, LGCI, 현, 주, LG구, 주, LG화학,에서 분할 신설되어 생활용품, 화장품 등의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 동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대시 2020년 5월 피지오겔 브랜드 자산인수 및 리츠기 및 유사이몰 치약 상표권 및 사업권 취득, 색조 화장품 경쟁력을 위해 주 로아코리아의 지분을 인수함. 대시 각 사업군별 대표 브랜드 보유, 생활용품부는 페리오와 엘라스틴, 뷰티 사업부는 프레스티지와 메스티지 및 더페이스샵 등 중저가 브랜드까지 모두 구축. 재무 대시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코카콜라와 생수 등 음료 판매 증가에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화장품 사업이 부진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된 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증가,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중국의 봉쇄 정책 지속으로 화장품 부문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생활용품 및 음료 가격 인상 효과가 기대되며 생활용품의 고가품 강화 및 피지오겔의 성장으로 매출 회복 전망. 2022년 12월 2일 기준 장마감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은 10조 4,64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1위입니다. LG생활건강의 상장 주식수는 1561만 8,197주입니다. LG생활건강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G생활건강의 퍼은 24.60배이고 추정 퍼은 2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9.4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0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7,6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21,55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4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7,231원이고 추정 EPS는 25,84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5배, 326,46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60이며 목표 주가는 727,33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 764억 원, 12,209억 원, 12,89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 882억 원, 8,131억 원, 8,611억 원입니다. LG생활건강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7번지 42%이고 유보율은 6,300.2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4.33이며 전일 대비해서 45.51 마이너스 1.8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2.95이며 전일 대비해서 7.65 마이너스 1.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의 2022년 12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7만 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4만 6천 원보다 2만 4천 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4만 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LG생활건강의 종가는 67만 원이며 주가가 LG생활건강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의 종가는 67만 원이며 주가가 LG생활건강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7%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LG생활건강은 는 거래량 11만 3,95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만 5,93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3,33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7,229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435주, 키움증권에서 1,025주, 모건스탠리에서 7,70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14,59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3,024주, UBS에서 11,032주, 메릴린치에서 9,553주, NH투자증권에서 6,944주를 매수하였습니다.